아, 지금 제가 이 침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떨림이 오는 거가 전달이 되시나요? 내 온몸 자체가 이렇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텐션이라는 그 아주 긴장하는 온몸이 긴장을 해서 쫙 조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런 식으로 잘 앉는데 여기에 앉는 이 순간에 점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래 버틸수록 즉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한 게으름 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데요. 이 정도는 그 노력 아닌 노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운동은 힘들게 어렵지만 이거는 이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기 밑에도 좀 뜨뜻하고요. 제가 이렇게 짚어보면 허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펴집니다. 그럼 허리만 펴도 이렇게 다이어트가 된다고도 해요. 자세만 잡아도 다이어트가 된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뭐 테레비 계속 보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게 가만히 있어 자꾸 올라가요, 몸이. 저도 모르게. 왜냐면 팍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몸이 이렇게 테레비를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고 올라오거든요. 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땀도 많이 나고 너무 체력 소모가 돼서 막 헉헉거리지도 않고 좀 유유적적 긴 시간을 다이어트에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10분을 해서 내가 상쾌하다 그러면 그게 시작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1분, 그 다음 12분, 13분. 그래서 한 20분 이상을 견디면 아주 뭐 수학적인 말이 기하급수적이라고 저도 써먹어 볼게요, 이 말을. 그렇게 살이 빠질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우나를 어지럽지 않게 하면 아시죠? 입맛이 더 좋아진다는 거. 근데 약간 더 힘들게 하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겨울에는요, 너무 저희 애기의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려요, 선발이. 네, 그래갖고 막 양말도 신고 별짓을 다 해보긴 합니다만 저도 막 비벼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후끈후끈하다는 그런 약도 발라보고 근데 너무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저리고 그럴 때 겨울마다 사실 하루건너 사우나에 갔어요. 근데 그게 금액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리고 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혈액순환 약도 있고 요즘 너무 약도 좋고 잘 듣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촉진시키다 보면 사람이 늘어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력도 좀 좋아지고 이게 바로 진정한 테라피 아닌가. 이러다가 조금 더 활동적이면 나가서 뭐 활동적으로 뭐더 이제 띤박질도 할수 있고 띤박질도 조금 말이 그렇죠. 그리고 달리기도 좀 많이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좀 활력이 돼서 예쁜 옷도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긴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저의 느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우나들 많이 가보신 여성분들이시라면 이 말이 공감이 될수 있습니다. 습식 사우나에 가보신 분들은 보통 이제 42도, 45도 이렇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편편하게 들어가요. 근데 몸에 뜨겁게 땀을 흘리고 체감을 느끼기까지는 좀영 흥이 안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갑니까? 한증막을 갑니다. 거긴 건식이죠. 근데 들어갈 때막 입을 틀어막고 거족을 쓰고 왜냐하면 막 피부가 따가우니까요. 근데 이거는 서서히 뜨뜻함을 몸 깊숙이 전달하면서 약간 햇빛에 이렇게 쪼이고 있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면서 몸을 촉촉히 하기 때문에 좀 견디기가 수월하고 적응하기가 편하다는 거.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20분씩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그 기대보다는 너무 그 다이어트 욕심보다는 첫 번째 나의 몸이
가볍고 아픈 데가 없는 시점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저도 막 15kg가 쪄서 막 배도량도 대단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운동이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관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제품을 사실한 게 아니라 사우나에서 느꼈던 그런 몸에 아주 경쾌한 그 체험을 큰 돈 들이지 않고 자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도 마련해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길고 지루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땀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머리 속에 지금 송골송골 맺혀요. 아 너무 답답해. 막 몸캔디 같아요. 저 지금 손만 내는 할 것 같아요. 아우 이런 거를 한증막이나 사우나에서 못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인내가 끝나면 목욕탕을 들어서 찬물 샤워할 겁니다. 아 근데 그 실제로 해보시니까 와 땀 많이 났다. 네. 아직 저는 사우나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 느낌을 아니까요. 아. 근데 저는 아팠잖아요. 아. 저려요. 특히 겨울에는요. 온 전기장만 켜놓고 저려요. 근데 사우나를 하루건너 갔다 오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집에다가 하나 설치해도 좋겠네. 근데 이제 가격 대비 이게 싸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성과가 좋은 거죠. 딱 한 가지 얘는 수다를 못 떨잖아요. 사우나처럼. 진짜 뭐 땀이 엄청 많이 났네. 엄청 났어. 좋지 시원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요. 아 이것도 참 하나의 소일거리로 지금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달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아, 저는 나이가 이제 60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60살이면은 내년에 환갑잔치 한다고 노래하는 사람들 불러서 어디서 잔치하나 할 그때였지만 지금은 어디 60이 그럽니까? 쌩쌩하고 정말 다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청춘이 그런 60이 청춘이에요. 근데 나이는 못 속인다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몸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바로 이제 체험하는 것은 이제 요실금 치료제라고 치료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움싹움싹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기 위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이 치료기는 약간 물기가 있어서 이제 히프라고 그래야겠죠? 엉덩이를 약간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기관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한 결과로는요, 약간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그 아기집이 좀 부실해지거나 또 아주 처녀분들이 지금 내 아기집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을 가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지만 갑자기 요일을 느끼면 오줌을 뭐 못 참아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나이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막 억지로 훈련은 못하지만 이런 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업시켜주는 그런 기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몸에 자극을 이렇게 주다 보면 잔 근육들이 좋아지는지 이 애프립 아유 근데 무슨 나 애프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약간 뒤태가 좀 좋아지겠죠. 보통 저희 나이에 뒤태 보면 운동이 축 늘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바지가 남아돌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 기계로 조금 이렇게 저희의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좀 업시켜주면 자신있게 또 엉덩이만 업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느끼시죠? 나이가 들수록 다리는 자신이 있는데 꽉 끼는 청바지로 허리를 못 내놓는 거. 물론 복부도 나오지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여성분들의 그 정중앙 Y존이 무너져서 이렇게 처져보여요. 근데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꼭 티셔츠를 이렇게 가리시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조금 업을 시켜서 탄력을 조금 그 업시켜서 탄력을 주다 보면 좀 꽉 끼는 바지를 입어도 훨씬 더
오랫동안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들 요즘 열심히 하시긴 합니다. 체중도 많이 줍니다. 근데 이 탄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탄력을 특히나 요 중부지방 쪽 엉덩이, 뱃살 그리고 가운데 Y존 또 허벅지가 안쪽이 바깥이고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으면 티가 납니다. 저의 취미생활은 그림이에요. 그림을 좀 너무 열심히 잘 그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었으니까. 그래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너무 과해가지고 이 팔이 맨날 파스를 붙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게 파스를 붙이면 그때뿐 이제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체험관에 와서 이 사실을 알았는데 물리치료들은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네. 물리치료실 가면 이렇게 물을 붙여주잖아요. 그 위에 이제 젤을 이렇게 막 젤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약간 그 손상 부위도 치료를 하지만 그 손상이 된 그 부위를 이런 뭐 저주파라든가 구주파라든가를 그 부위나 그런 곳에 그 보냄으로 약간 치유 이상의 재생 효과를 내게 하기도 한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 기계가 여기 젤을 조금 바르고 저는 지금 팔이 아파서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네요. 이렇게 되고 가만히 20분 정도 있어야 한답니다. 가만히 20분 있기가 좀 힘들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통증 부위만 가시는 게 아니라 연골이나 손상된 부위가 재생이 된다는 게 다른 포인트 같아요. 재생이 되면 통증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통증이 줄면 다시 아픔이 반복이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실 가도 이제 통증만 치료하고 염증만 치료하고 온다고 생각이 되면 그래도 안 아프니까 다행이야 라고 했다면 이거는 통증도 치료하면서 염증도 치료하고 또 재생이 된다는 거에 저희가 아픔이 계속 줄어들고 아주 쓰는데 불편이 없다는 것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 기계가 있다면 막 사지는 못하더라도 체험장 가서 체험을 계속 해보는 게 본인을 위해서 내가 막 아프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우리 엄마 사는데 피곤해요 아파요 이랬겠지만 이게 연속이 되다 보면 가족들이 짜증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어지니까 스스로들 알아서 이런 체험장에서 체험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저는 많이 아팠어요. 맨 처음에 심장이 안 좋았어요. 요즘 협심증이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협심증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는 약간 우라병성 협심증이라고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성분들은 꼭 저처럼 협심증이라는 병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라병 같은 속상한 병을 장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부라는 자리가 그렇고 막주가 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 중에 가장 큰 건요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파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저도 회사 다녀봐서 압니다. 전 오랫동안 잘 다녔어요. 회사 다닐 때 젊으신 분들도요 많이 몸이 아파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뭐 술 먹고 풀겠습니까? 수다로 풀겠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건강. 내 몸이 안 아프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최고인 것처럼 건강하면 지금도 뭐든 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좀 얘기가 되겠죠? 저는 체험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 친구 지인을 통해서 여기 왔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장이 가까운 데 있으면 나들이 겸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 예쁜 옷 입고 체험장 오셔가지고 한번 땀도 내보시고 또 요가 뭐 스타일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런 그 물리치료 체험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면 건강해야 웃을 수 있고 건강이 최고고 또 돈벌이를 못하는 상실감, 내 일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상실감들이 건강을 잃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은 정말 저의 삶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골골 80이 되진 않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온몸을 늘려놓는 거야. 네. 밑에 다리에는 지금 양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복부에도 배 따뜻하게, 그리고 척추 풀어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침봉들이 다 온 근육을 이렇게 구석구석 눌러주고 늘커지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무리 없이, 그래서 아주 축 기지개를 아주 오랫동안 펴는 그런 느낌.